둔산동 동화쌤입니다. 보면 장애 통합 되어 있는데 정상화의 원리.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정상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동등한 구성원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지. 온다라는 데나 평강의 집 이런 데 가보면 네. 저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나가 보면 나중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야. 감독편 똑같고 약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른이면 얘네가 늘 초등학교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다. 근데 그 상태 지능으로 그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정상인과 똑같이 생각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 구성원이니까 뭐 IQ가 나쁘다고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 원칙이 정상화의 원리라고. 정상인처럼. 장애 유아 역시 일반 교육 환경에서 같거나 하여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장애인 유아도 교육이 되지만 다른 유아들도 얘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고 이런 상황이고 같이 지낼 수 있고 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지. 자, 주류화, 특수 유아와 일반 유아를 장애가 좀 심하면 특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일반 유아를 하나급에 함께 배치하는 거. 그래서 주류화, 주류 속에서 포함시킨다고. 일반 유아의 사회적 접촉이나 학습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부족하면 도와주면서 한다고. 최소 제한의 원칙. 이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걸로 고정화돼 버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존재로 보려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분리를 하는 걸 최소화해줘서 아이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속 노출돼야 그래야 그 상황에서의 행동 습관 같은 걸 배운다는 거죠. 근데 완전 통합,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일반 학급에서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완전 통합해서 할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그러면 정말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 체계 갖추자는 거죠. 그러려면 어쨌든 학교 교육도 조금 달라야 되고 시설도 조금 달라야 되고 협력도 필요하고. 통합 교육의 유형, 카프만이 시간적 통합, 일정 시간 동안 같이 배치해라. 교수 활동을 할 때도 일반 학습 속에서 하게 해라. 사회적 통합, 사회 속에서도 교사와 또래 사회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학습 구성원들이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되니까 같이 통합해줘라. 장애유아 측면에서 통합교육을 하면 일반 유아와 함께 교육받고 놀이를 하면 상호작용 자체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경험 자체가. 그래서 소속감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껴요 조금은. 여러 활동을 관찰하고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 살아가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아동 교육한 건 일정 부분 제한되거든요. 네. 일반 교육하는 게 더 폭넓어요. 사회성 및 자아존감 발달하고 연령에 맞는 행동 그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따라서 배운다는 거죠. 일반 유아 측면에서 통합교육 장애 유아와 함께 하면 편견이 많이 없어져요 진짜. 뭐 좀 모자라긴 하지만 안 그런 것도 많아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이런 거. 그럼 긍정적으로 내가 도와줘도 돼. 좀 도와주지 뭐. 좀 양보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사회적용이 생기고 주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돕는 기회, 상호협력, 배려라는 사회성.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왜 제일 배려해야 되는데 얘네들 배려받아도 되잖아. 배려해줘도 되고. 일반인이면 A, B가 비슷하면 왜 내가 제일 도와줘야 돼? 이래요. 쟤도 전화가. 근데 얘는 도와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도와준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 예. 네, 네. 그 도와주는 기회도 생기고. 개의차도 인정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게 또 당연해지고. 얘한테 티를 내도 얘는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도와줬다는 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가 없이 돕는 것도 배우고 그래요. 장애인 특수교육법 2조에는 용어 정리가 나오고. 통합교육의 정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이게 이제 이걸 따지겠죠. 세심하게. 네. 차별받지 아니하고 차별하고 차이 했을 때 네. 차이가 있어요. 차이로 바꾸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다 차이로.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럼 이제 OX의 개념이고 이건 다른 정도대로 개별적으로 이런 다시고 요거는 집단 안에서 등급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 개별화 교육, 각부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과 개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따로 하기도 해요. 따로 얘네들 데려다가 어떤 수업할 때는 교육 목표를 세워서 내용이나 교육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서 따로 추가로 시키기도 하죠. 순화교육, 특수교육 직원이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있으니까 특수교육을 했을 때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전문가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점검하고 보고 대상자 방문해갖고 보고 담당 인력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의료기관이나 가정복지시설과 연결하기도 하고 얘는 적응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판단이 인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얘는 일반 학급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잘 적응하는데 똑같은 안 돼. 상황에 따라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전문가가 볼 때? 예. 그러면 이걸 판단한다고 전문가가. 개별화 교육. 현행 수준을 알아보고 교수 활동 그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그 별도로 해야 되니까 1대1로 진행되니까 돈이 많이 들지. 개인 교수 의미보다는 프로그램에서 개별적 요구에 맞게. 근데 이제 개인 교수 이게 개별하고 1대1이라고 했을 때 이 수준에 맞는 수준에 반해 넣어도 1대1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인 프로그램을 짜준다고.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교수랑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의미마다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 이게 딱 한두 개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반복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가르치면 못 쫓아온다고. 단기 목표도 잡고, 구체적으로 목표 잡고, 발달 경영 수립하고, 이걸 1대1로 이걸 정리를 하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별화 교육 하잖아요. 내가 1대1로. 다. 그쵸? 1대1 수업만 하잖아요. 몇 명 못 해요. 한 명에 많이 해봐야 10명, 15명. 그 이상을 못 해요. 필요성, 유아가 지니는 개인차, 장애로 인해서 발달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단일 교육 과정에서는 못하죠. 그러니까 단일이 아니라 개별화 교육을 추가로 한다는 거지. 샌달 스위처 교육 과정, 환경적, 지원 안 해주면 못한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참여, 집중, 학습 촉진, 여러 가지, 놀이감 정리, 이거 다. 요구 사진, 자료 수정,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자료를 수정하여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을 다운그레이드 해서 좀 하고 네. 미끄러지는 경우에 자료 고정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걸 개발이 되면 나아지면 좋은데 그 안전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면 안 돼 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약하니까 계속 자료 수정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자료 주고 조 작품에 대해 이름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그죠? 이름에 보호를 제시해서 그대로 따라서 쓰지 않으면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활동 단순화시켜서 단계수를 줄여야 되고 간단하게 그래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완성 안 시키면 내가 다 끝냈어 이 생각을 못하니까 성취감 난이도 낮추고 수준도 변화시키고 복합적 과제를 나누어서 잘라서 공부도 그래요. 복합적 과제는 나누어서 단순화해서 하는 거예요. 선호 활동, 좋아하는 활동, 학습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선호하는 것을 시키고 있으면 그죠? 장난감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방치할 수는 없고 좋아하는 걸 쭉 추가로 시키는 거지. 특정 영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이나 영역을 배치하면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얘도 발전하는 기회를 준 거니까 대안이나 마찬가지지. 성인 교사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해봐야 이해가 돼요. 장애아동도 유아처럼 유아랑 유아처럼 그 세계가 또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경험 안 하면 이해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시범 보이고 놀이 함께 하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이거 하는 친구한테 1000번 시범 보인다고 해서 나 아이들한테 이거 100번은 해줘야겠구나. 모른다고 그러면 저 옛날에 장애 노래집 있어봤는데 1000번을 해야 돼, 1000번. 무한반복. 칭찬과 격려. 놀이감에 대한 기능에 맞는 시범 보이고, 바지 내려야지. 이 순서고, 바지 내리고, 이거 들고, 싸고, 닦고, 이 순서 연습시키는데도 1000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단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예. 네. 근데 이걸 까먹어요. 자꾸 안 하면. 부분 또 해주고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또래 지원. 뭐 또래들을 이용 또래가 좋아줘요.
애들 돕는 거 기꺼이 잘 돕더라고요. 네. 왜냐면 폭력성만 없으면 애들도 되게 재밌어요. 도와주고. 꼭 어른 된 것 같아서. 자기 잘한 것 같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또 더 편해해요. 왜 그러면 등치가 적으니까, 자기랑 등치가 비슷하니까, 네. 훨씬 얘가 이렇게 뭐더라, 경계감이 좀 줄어들어서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지원, 일과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 의도적으로 조직해서, 잘할 수 있게, 애가. 도움이 되는 상황, 도움이 되는 방.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활동 순서든 뭐든, 이렇게 배려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돕게 해주고, 이렇게. 특수장비, 수정된 도구, 특수장비. 그러니까 특수가 붙은 거는, 그 용도니까 장애인 아동용, 네. 장애인 유아 참여 수준을 높이기에 기구 놀이의 접근에 용이성 쉽게 장비 활용해서 눈높이에 맞게 손님도 약하고 그죠? 가위 사용 엄청 어려울 경우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노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부모들이 같이 노는 것만으로 아니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것만 누가 왜 그럼 잠시 걔를 떨어뜨려서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용도도 큰데 통합상황에서 일반교사의 역할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가 전반적인 합성활동과를 개발해야 하는 제공자 일반 공간 사용자 상호작용 능력 증진시킨다 발달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원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다면적 교육 방법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효용성 같은 너무 없네 일반적인 것만 써있네 일반 교사의 역할이 이거고 특수 교사의 역할은 또 따로 이게 일반 교사는 일반적인 거 네 교사 근데 특수 교사는 직접적이고 여기는 여기도 직접적인데 이건 전반적이고 이거는 고 유형에 따라서 판별하고 검사하고 개발하고 성취 보고 교육 방법 실시해서 더 효과적인 거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조금 더 진전시키려고 한다는 것 뿐이겠죠 네 그런데 보세요 판별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네. 프로그램 실시를 하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이걸 지원을 하고 돈을 드리고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이 성취가 오래 걸려요. 지쳐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해도 무효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그랬을 때 효율성을 해주는데 이 효율성에서 이게 알아요. 이렇게 나중에 지나면 엄마가. 그러면 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쉬게 해주고 같이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같은 상황으로 봐야 돼요. 장애 아동이 있으면 정말 힘든다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배려 많이 해줘야 돼. 못 산다니까 힘들어서 배려 안 하면 진짜 배려 많이 해줘야 돼. 부모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많이 해드려야 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사회적인 통합 교수, 다양성 존중, 뭐 이 총 너무 입에 발리고 타인에 대한 상호 존중, 친구들과의 상호 관계, 우정 협력 촉진, 너무 일반적이네. 통합교수 같이 잘 지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 구체적인 팁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환경에 대한 장애를 표현하는 구성물 역할놀이 장애를 표현하는 인형이나 관련도구 이것도 꼭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요 장애를 표현하는 구성물 장애를 표현하는 관련도구 아니 분명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라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사회적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판에 다양한 장애 역할놀이에 다양한 장애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장애를 조금 더 익숙하게 그냥 아니죠 필요한 상황에서 조금은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환경판에다가 이렇게 고지를 하거나 역할놀이를 해가지고 했을 때 근데 입장 바꿔보는 잠깐 특징놀이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항상 나 있는 게 아니라? 네. 항상 뭐 저러야 되나? 저 필요성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내 의사는 그렇다고. 장애를 지닌 등장인물, 주인공 역할한다. 뭐 이렇게 바꿔본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장애를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견인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시키고 동정심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훌륭한 걸 보여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개선될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는 거야. 상황 애들이 있을 때. 네. 네. 근데 아닌 상황에서 그걸 주인공으로 만들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굉장히 그러니까 장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급이 있잖아요. 네. 공부법이 등급마다 다른 것처럼 이게 장애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아래 단계에서 윗단계는 더 어마어마한 그 그렇죠. 상황 변화가 있고 대응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로만 딱 쓸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지. 분명하고 사실적인 그림, 현재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일반 유의 유사점 강조, 모든 사람의 차이 존중, 차이 존중. 이게 느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이 장애 아동 있는 데를 데려갔어요. 신입생들을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고학년일 때. 장애 아동 있는데 데려갔는데 애들이 왜 거기를 데려가냐고. 니네 법대 졸업하고 한 자리 차지하고 일하는데 장애 아동들, 장애인들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떤 애는 고맙다고 하고 어떤 애는 아우 고기를 왜 들어가냐고 선배가 그리고 이제 밥 사줬더니 왜 사주냐고 응? 거길 데려가고 왜 네 돈으로 밥을 사자냐고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구나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오래 걸렸는데 나는 한 2-3년 걸렸는데 너네들은 좀 일찍 느껴보라고 간다고 하는데 내가 좀 거칠긴 했지. 근데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 달리 보이지. 네. 사람들이 일반인도 또 달리 보여요. 그러면 네. 폭이 넓어져. 또래 상호작용 증진, 적절하게 놀이공간 제한에 좀 안 그러면 이게 통제가 되게 힘드니까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높은 교재나 장난감 같이 할 수 있는 상호작용 촉진해 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상호작용이니까. 왜 그러냐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상호작용을 말할 수 있도록 교재 수를 조절하거나 교재 수를 나누어 주는 방법, 다양한 대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을 작게. 그러니까 자극은 적되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뭐 전체적인 역할로 할 건 아니니까. 장애아동을 장애 유아가 좋아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걸 중심으로 리더십이거나 다른 친구들 배려주는 육아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대장처럼 해갖고 도와줄 수 있게 형처럼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정활동 짧은 시간에 실시하더라도 가능한 매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복 공부를 하면서 감동 진짜 감동받았다니까요. 특수아동 교사가 1000번 한다고 그렇구나 그리고서 걔네들은 사람이야 우리랑 같은 근데 일반인 아이들한테 네. 왜 1000번을 안 해줄까? 내가 이게 의문이었어. 근데 되게 거칠게 대하던데, 선생님들 장애. 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좋은 선생님하고. 그쵸. 근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막 다루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그 막 다루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은, 아니야, 어떤 부분은 막 다루는 그렇게 말고, 야 이렇게 하고 농담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지? 일반적인 사람으로 되면 이게 돼요.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면 친구한테 바보야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막 때리고 그런 건 잘못됐지. 명백하게 잘못됐는데 말하고 그럴 때 굉장히 스스럼없이 대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화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범주가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조심한다고 장애인한테. 너무 배려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차별을 막 해버리는 그게 조금 부드러워진다고 같이 놀 수 없는 많이 지내보면 스스로 우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동 진짜 이렇게 해요 마주보고 감동해요 같이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하고 친해지면 끌어안고 거짓말도 쳐요 나한테 막 속이고 그래서 웃고 막 장난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도록 또래가 시범을 보이고 흥미 끌고 행동하고 다 그런 얘기네. 네. 장애 수용 촉진 활동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또래를 장애 아동이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 있어요 진짜로. 어떤 애는 노래 잘하고 어떤 애는 축구만 잘하고 어떤 애는 숫자만 잘해서 그렇지 잘하는 게 있어요. 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못하는 걸 너무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장애 아동 또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적절히 대답해주고 장애아동이 가진 친구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아동이 있으면 점차 좀 해서 자연스럽게 즐겁게 지낼 수 있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막 피해버리고 막 손가락 하지하고 무시하고 이게 더 상처 더 많이 받거든요. 일찍 교육시키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좋다고. 네. 구체적인 놀이 상황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가정의 연계에서 전체 부분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 할 것도 없고. 장애유아, 일반 유아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질문. 가장 주의할 점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오,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다른 점이 못하는 걸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얘들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선천적인 경우가 생기면 잘하는 게 있으면 이 발전되는 걸 계속 발전시켜서 이거를 하게 해요. 만드는 거 좋아하면 계속 그것만 발전시켜서 만들면서 살게. 그럼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다 도와줘야 돼. 만드는 거밖에 못 산다고. 이해돼요? 발달하면 좋은데 발달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치료를 안 하고 계속 이런 상호작용을 안 하면 발달이 아니라 퇴화를 해요. 맞아요. 그럼 더 힘들어요. 네, 퇴화하더라고. 퇴화가 안 되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교사는 장애를 가진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특정 현상에 대해서 질문할 때 가능한 정확하게 상태를 알려주고 가능한 교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교사 교육이 엄청나게 돼야지 이렇게 됐을 때는 장애 조기 발견.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성숙도 검사하고, 적응 행동 검사하고, 발달 검사를 하는데, 이게 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 다섯 살까지 말 안 했다니까, 우리 아들 하나도. 둘째. 지금은 수학 잘 풀잖아, 혼자. 말도 잘 끄고. 그러니까 늦은 애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그래서 다섯 살까지 기다리다가 늦는 경우도 있고. 네, 발달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시각장애 유형. 시각장애도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매우 낮거나 시야가 좁은 경우 여러 가지. 원맹학교에 가서 많이 봤는데, 안경 쓰고 광학도구 쓰면 뭐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반이에요, 거의. 근데 시각장애로 인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제한된, 도구도 많지 않고 공부할 것도 많지 않고 그래요. 머리도 상관없고 다 하는데. 근데 수행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요, 그럼 시각장애가 심해갖고 이걸 교육을 안 시키면 수행을 하나도 못하는 거. 사이즈가 안 와서. 아, 심해서. 예, 네, 자료가 없으니까. 안경을 써도 못 보는 거죠? 아니요, 안경을 막 거의 돋보기 수준으로 봐야 조그만 것만 보여. 그래서 수행을 못하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면 점자를 해야 되는데, 뭐 교재가 많칸? 구하기가 쉽다. 그니까. 저시력은 활자 크기 조절하면 조금 봐요. 확대광을 엄청 큰 걸 이용해서 봐요. 근데 되게 불편하지. 어쨌든 교수법, 적절한 조명, 필요한 경우에 조명, 자리 배치, 그림자, 빛 되게 예민하니까. 소리 정보, 소음, 교실의 영역, 혼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 교실 환경, 혼자 이동, 능력. 왜 그러냐면 이게 이동하다가 걸리고 덮치고 다치는 게 더 많으니까. 아, 그죠. 주변 사물 중심으로 배치된 지 완전히 인지를 하고 공간감각 훈련을 하면 돌아다니니까. 진짜 시력장애랑 같이 힘들긴 하겠네요. 색상 대비 뚜렷하고 명암이 구별되는 교재, 소리나는 장난감, 인지를 하니까. 아, 이건 뭐라고요? 테이프? 무슨 테이프 같은데? 이게 테이프구나. 네. 오디오 테이프. 오디오와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소리가 나거나 상황 변화에 무슨 소리인지. 손을 보고, 눈을 보고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잡고 움직이는 율동 같은 거 시키죠. 그래도 청각장애자는 괜찮아요. 네. 그 뭐더라, 수업하고 같이 지내고 이럴 때 전혀 문제 없고. 근데 시각이 좀 힘들겠어요. 아, 시각도 뭐 어느 정도 도와주면 충분히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생각도 깊고, 사람들 좋아요. 청각도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 하잖아요. 네. 어른들. 네. 보청기도 사용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아 할 때는 말소리를 인지하기 어렵고 난청이면 곤란하니까 보청기 듣는 거 보조기 차면 조금 인지할 수 있고. 네. 청각장애를 지닌 유아, 손상된 청력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했으니까 똑같이 소리를 모방을 못하고 반복을 못하니까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농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아자가 되는 거야.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농아가 되는 거야. 이게 말자예요? 예. 아자가 벙어리. 아. 예. 말 못하는 사람. 농아인, 그래서 농아인이요.
자, 수화를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의사소통력, 그래서 말하는 입, 모양, 표정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빗을 등지고 서서 얘기를 해야 다 보고 이해를 하니까 보여줘야 된다. 입하고 맞아, 양쪽 귀의 상태가 달라서 쓸 때 자리 배치. 이렇게 눈도 그렇잖아요. 오른쪽 왼쪽 시력처럼 귀도 청력이 다르다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에 교사의 모든 소리가 확대되어 들리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의 감각이 부족하면 나머지 감각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걸 이용해 갖고 근데 하나의 감각이 부족하면 나머지 감각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을 하느냐 그 의지를 가지고 발달시키느냐의 차이도 많지. 직접장애 되면 이것도 단계가 많으니까 직접 지능검사를 가지고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적 기술 이거 뭐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거든요. 의사들이. 자, 인지발달 영역에서 지체된 유아들에게 부적절한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인지발달 지체된 이제 지체장애라고 지체장애. 늦은 거 가능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보고 낱말 모형 카드보다 실제 물건 힘들죠. 다양한 환경보다는 다양한 활동, 다양한 환경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이거를 뭐라고요?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직접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다 직접하고 지속하는 이게 기본 단계잖아요. 직접 하다가 간접하고 추상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 요 단계가 부족한 거라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지체가 돼서 요 단계를 아직 못하고. 저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신경계 이상이 되면 방법이 없다는 거지. 도와줘야지. 뇌성마비, 간질, 경련. 그, 이제, 이 신체. 근육 수축되기도, 위축되기도 하고. 선천적 기형. 신체 이상. 교육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뇌신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신경된 상태로 태어난 거잖아요. 쉽진 않죠. 근데 이 옆에 다른 데를 또 개발시키는 뇌가 신비해서 운동 발달이 지체된 유아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렇게 자꾸 해봐야 되니까 부수적인 기억 발생 예방하고 이게 하나가 퇴야 되면 나머지도 퇴야 되니까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계속 왜 하나가 나쁘면 나머지도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 유아가 사용하는 보조구, 보호장구를 사용법 알려주고 오래 걸리더라도 혼자 조금씩 스스로 왜 그러냐면 이분들 이 장애 있는 아동들 부모들 소망이 애 스스로 뭔가를 해서 먹고 살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수행해내서 본인의 밥벌이가 조금 돼서 본인이 뭔가 일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거. 다른 유아들과 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다른 기회를 준다는 거죠.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정서 행동장애. 이제 공격적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공격적인 게. 그러면 할 수 없이 수용하고 힘들어서. 밖을 본다가는. 이제 미성숙하고 위축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도 내재적으로 문제면 그러면 누군가를 접촉을 해도 거부해요. 접촉을. 진짜 친밀한 몇 명만 빼놓고 그래서 문제지. 근데 이제 이 측정 기준이나 이런 게 정말 어렵다는 거지. 네,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장애인 등급 받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막 고민하고 그러죠. 정서장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그거를 계속 줄여가야 되는데 행동 문제를 보일 때 난이도, 적절성, 활동 이거 공간 넓이, 뭐 교사 수 이게 다 이걸 하는데 한 명이 오면 영향을 받아요. A 때문에 또 B가 영향받고 막 이렇게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한 명씩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 네.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인해 언어 능력이 빈약하면 행동이 문제가 보였어도 이유를 말을 못하잖아요. 네. 느낌이나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걸 계속 가르치는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표현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주는데 적절한 방법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꼭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더라도 답답하지 않게 이 순간이 내가 편하거든. 편하게 안정시킨 다음에 또 하고 또 도전하고 해야 된다고. 안정을 해시켜줘야 되니까. 이거. 장난감 총이나 칼 이런 좀 공격적 성향이 같은 걸 가지면 공격적 성향이 증가되니까 확 휘두르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들고 다니면 안 돼, 패거든.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우리 가르쳤을 때 선생님들이 매 들고 다니면 한대 툭툭툭 때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특징을 가진 장난감, 책,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거를 주의 있게 살펴야 되고 적절한 선택. 힘들어.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비정상적이 안 해. 그래서 자폐라는 건 폐쇄니까. 네. 관심 영역과 활동에 특절하게 제한돼서 그것만 해. 계속. 복합적인 생물학적 원인으로 이게 선천성이고 그러면 조기 교육을 통해서 요거를 집중하기 전에 나머지를 조금 분산해 놓고 그래야 되는데 숨어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지. 네. 숨어 들어가면 문제지. 자폐성 장애 가진 유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상호작용 방법 이렇게 이 자폐인 상황에서 자극 안 하면 잘 지내요. 혼자 잘 놀고. 맞아요. 자폐가 제일 잘 놀아요. 자폐를 가진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는데 일정 부분 이 자폐 아동도 상호작용을 해요. 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 하루 일과 일정표 제공하고 다음 일하는 활동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특정 부분에는 똑똑해요. 네, 맞아요. 가끔 내 하는 행동, 하지 않을 행동 이렇게 기준 정해지면 그걸 딱 하고 계속 손 움직이고 잘 안 드러날 때도 있어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는 약한 애들은 반항하거나 기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죠? 자신의 의사표현을 표현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싫다고 하고 안 한다 그러고 초점을 모으기보다 의사소통이 좀 다양해졌으면 하는 것 그냥 다양성 의사소통 장애 말뿐만 아니라 개념이나 상징체계를 수용하고 전달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의사소통 자체가 먹어가지고. 아니면 사회생활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이라는 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 이유를 그렇구나 상황 자체를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보면 언어가 풍부한 항성을 구성하고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걸 이 상황에 맞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엉뚱하게 반응 그래서 게임이나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례로 주고받고 있는데 순서도 안 지키고 하다가 말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상호작용을 해, 그 한도 내에서. 자, 그래서 말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꺼내달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해나가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 자체를 안 하고 혼자서만 조갈조갈조갈거리는 그런다고.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여러 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말을 많이 하게 하고, 표현을 하게 하면 의사소통인데, 그게 힘들다고. 왜 그러냐면,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 못하니까 적절한 말을 못 찾아서 못한다. 그 뭐지 그건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말을 못 찾는다니까. 언어장애 할 때 측두하연생 그때 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이게 주의력 결핍은 이게 집중을 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지속한다는 거고 과잉행동장애는 호기심이 너무 활발하다는 거고. 과잉. 과잉해서 행동 너무 호기심 있게 행동한다고. 자, 7세, 6세 행동, 주의력 결핍이 뭐라고요? 지속을 못한다고. 주의력 결핍, 산만해서 쉽게 상처받으면서 지속도 못하고. 과잉은 뭐라고요? 활동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나올 때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속성이 없다고. 연속해서 못하는 애들이라고, 둘 다. 이거는 의욕이 없어서, 이거는 의욕이 많아서. 그게 같이 있구나. 그래서 충동적으로 생각 안 하고 팍팍팍팍 해버린다고 이거고 주의가 산만하고 흩어질산이에요. 충동적으로 하죠. 산만하다가 잠깐 소동이 많고 주의를 뺏기 쉬운 곳에 앉지 않도록 하고 약물 치료가 적절하게 해결책이 아니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해결책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네, 좋아지긴 하네. 근데 약 복용하면 힘이 없지 애들이 주룩 줄고. 방법을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배울 가능성도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약 복용하면은 막 뜨는 애들도 있던데. 아, 그게 안정시키는 약도 있고.
너무 의기소침해서 약간 기분을 업해주는 것도 있고 그럴 거야 아마. 모르겠지만. 얘는 각성해야 된대요. 각성제를 자꾸 줘야 된. 그래야 정상으로 들어온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 과잉 행동 자개 후 이거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면 좋을 것 같고, 아, 내 생각에는 네. 정말 이건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시켜 주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산만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계속 감싸서 에너지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쉽진 않지만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똑같이 둘 다 산만하게 이것저것 하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학습 유형의 애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많이 했다고 생각해. 왜 점수가 안 나오냐고 막. 아 많이 했는데. 아 안 나온다고 딴 데 가고 막. 안 나온다고 딴 데 가고 그래.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애들은 에? 공부를 집중해서 지속해서 못했다가 나중에 자기가서 공부를 아 이렇게 많이 해, 오랫동안 했는데 점수가 안 나고 상처받아. 이게 얘는 완성을 못 시키는 거고 얘는 어느 걸 하나 해버리고 반복을 지속해서 못한다고.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을 때 포착해서 칭찬해주고 참여해주고 연령에 비해 적절한 수준 살펴보고 장애 활동 규칙을 정하고 하게 해야죠. 자 다음에 건강장애. 건강장애면 그죠? 특수교육 대상자로 추가됐다. 그러니까 이제 다치요. 심장장애, 간장애, 만성질환 이렇게 아프면 그걸 아세요? 과민성 대장균 때문에 네. 방구 뿡뿡 껴가지고 학교 못 다니겠다는 지식인의 뭐 천지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뱃속 소리 난다는 거야? 꼬르륵도 되고 애들 있으면 방구를 계속 끼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뭐 하고 그걸 참아야 되니까 공부도 하나도 못 하고 이렇게 진짜예요. 네, 많이 봤어요. 가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장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건강장애를 지닌 유아들 올해 치료 그래서 어울리지 못했어. 그러면 늦어지죠. 치료하느라고 아무 교육을 못 받는다고. 반복 교육을. 유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과잉 보고지 않고 화낼 수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 영향을 안 받도록 질병 때문에 질병 한번 하면 계속 이 같은 나이대 애들을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되세요. 공부가 잘하는 애 중간과 못하는 애 이렇게 되세요. 요새는 단 여기서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여기서 딱 걸려요. 그래서 다 끝나요. 여기서 잘하는 애까지 못 가네요. 이걸로 넘어가려면 여기 때 성적을 쭉쭉쭉쭉 올랐는데 이렇게 오를 줄 알아요. 이걸 포기하고 1년을 참아야 되거든요. 1년이나 2년을 이렇게 올리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빨리 오르잖아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는 순식간에 간다고. 근데 여기는 공부를 해도 해도 안 오르니까 포기한다고. 오래 걸린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6개월 걸리면 여기서 여기는 2년 걸린다고. 2년 이걸 못 참는다고. 부모도 못 참고 애들도 못 참고 그래서 포기한 거고. 안 되나 보다 너는. 네. 부모를 통한 병 이용 간의 협력, 유아가 경련장애를 보일 때 놀아주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놀라지 않도록 발작 범주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없으므로 깨우려 말고 머리 받쳐주고 호흡 확보해주고 에이. 기다리고 옆으로 눕혀서 이물질 기도 빼고 억지로 벌리려고 하는 것도 그래도 다치고 치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발작이 끝난 후 재우거나 쉬도록 해주고 그리고 요거를 아이들이 저쪽에서 하게 하고 얘가 발작이 원래 병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 좀 괜찮은데 안 그러면 창피해 갖고 안 간다고. 또 그럴까 봐. 발달 지체, 예, 발달 지체, 운동, 인지, 언어 전부 다 발달이 늦는 거. 아동들에게 특수 교육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늦는 경우 되게 다반사예요.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늦고 똑같은데. 고1이에요. 얘는 고3이에요. 고3 거 푸는데 얘는 중등 거도 못 풀어요. 그럼 얘 발달 지체 아니에요? 아 고3인데 중등 걸 못 푼다고요? 네 수학을. 그런 애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얘 발달 지체예요? 포기해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은 지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전제로 이걸 보셔야 된다고 항상. 아 잘하는 게 있다는 걸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얘가 돈 더 많이 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인생이. 네, 그렇죠. 얘가 돈 더 많이 벌고 더 부자로 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네, 완전히 차이나는데, 신문이, 지금 자본주의 시대 경제도 차이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하고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인간은. 인간의 차이를 굉장히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순간, 뭐, 계속 차별로 보게 돼. 직접장애, 시각장애, 특정 범주 장애, 발달이 늦은 상태, 조금 늦어진다는 거죠. 활동 중심, 샌달과 슈워츠는 질을 높이는 유아교육 고민하겠네. 뭐, 네 가지로 해서, 촉진한 내방면 모형이 질 높이고, 조정하고, 수정한 다음에 끼워 넣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근데 이게 제일 돈이 많이 들겠죠? 삽입해서 학습 귀해 주는 거 두 번째겠죠? 이 전반적으로 조정과 수정이 전제가 돼야겠죠? 이게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프로그램 짜는 건 줄 높은 프로그램 이렇게 짜놔. 그걸 현장에서 조정해서 끼어서 수업해. 그러면서 직접 가르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삽입 교수는 네. 지금 저희 삽입 교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삽입 교수라고 하는 게, 그 뭐냐. 일반 애들한테 그 뭐 적절한 개별화 교육을 삽입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특수아들한테. 특수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나라에서 계획을 세우면 네. 학교에서 조정해서 만들고 담임에 분반을 한 다음에 누구보다 직접 담임이 하거나 특수교사가 이렇게 다 되잖아. 이건 직접 하는 거고 조금씩 네. 삽입시키는 거고 네. 순서대로 용어 사용 신중히 장애 이해 교육 이게 인성교육 인성교육 그래. 뭐 특별한 인생교육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 좀 이해한 건데 장애 이해 교육은 유아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그쵸? 근데 이제 부모들이 반대하기도 하죠. 이게 뭐죠? 연계 필수적인데 반대하기도 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나이니까 받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좋은 삶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육이라니까. 근데 좀 약간 귀찮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 정상 아들이 장애나 같이 지내다 보면 귀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일상적으로 그냥 나한테 아주 되면... 친하지 않는 친구 있죠. 네. 그 정도 수준은 돼요. 그 다음에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갔는데 오지를 못하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냥 친구. 알고 있는 친구. 계속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귀찮아. 일정 부분 그것도 있는데, 사회예요, 그게. 아, 네, 사회죠. 전산동 동화쌤입니다. 네.